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제가 홍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 현명한이라는 이 세 글자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분석가를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신영증권의 오늘의 초대 손님인 김학균 센터장을 전 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개하겠습니다. 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뭐 지수는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와, 언택. 네. 진짜 언택. 네이버. 예. 부글부글 끓더군요. 뭐, 네? 사상 최고까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마존이 비슷한 모양새고요. 예. 지금 뭐 길게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경제를 많이 바꿀 거다.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지금 코로나가 재창궐 하더라도 네. 그래도 또 언택트다. 이게 뭐 그 언택트라고 하는 게 코로나 재창궐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시장 보는 입장은 되게 독특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큰 사건이 나오면 이제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주도주로 보면 80년대의 주도주는 신흥국의 중화공업이었습니다. 예. 뭐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90년대 그 주식들이 아주 엉망으로 망가져 버렸죠. 예. 외환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게 미국의 IT주들이었죠. 네. 근데 IT주들이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붕괴가 된 다음에는 예. 다시 또 공장 굴뚝이거든요. 예. 아, 근데 이번에는 이전에도 사실 뭐 지금 언택트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냥 언택트가 이전에도 수혜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주도주를 바꾸기보다 기존의 수혜주들을 또 자기 강화식으로 더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게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뭐 아마존과 네이버 주주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좀 반대 포지션에 선 사람들은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먹고 사는 건데 지금은 이후에도 그런 관계 안 와요 여간에서 예, 비슷한 흐름이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 조금 아무튼 뭐 좀 어려운 장이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6월 초 정도였나요? 그 컨택이 다시 뜬다 그래가지고 네. 에, 뭐 살짝 조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제 네. 기억으로는 네이버 기준으로 한 24만 원대에서 한 10% 정도 아주 짧게 조정을 받는 것 같더니 다시 불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오늘만 해도 저한테 한 두어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유 김프로 그렇죠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에? 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네요. 아니, 예. 난감한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아까 저 센터님 말씀대로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런 종목들 또 미국에서도 팡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이 주도해 왔는데 코로나 이벤트가 생겨서 거의 비슷하게 빠졌다가 다시 이 종목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네. 매수 심리가 생긴 건데 그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좀 해줘야죠.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로. 그럼요. 이게 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진 않는데 예. 근데 그런 성장까지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이거는 참 우리가 지나가 봐야 할 수 있는 건데 예.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성장주들이 꺾이는 패턴을 보면요. 예. 요즘 한국에서도 바이오의 상당수는 예. 그냥 뭐 이익이 안 나오는 컨셉 유형의 이런 투자자들이 그냥 컨셉을 사는 거죠. 예. 바이오로 인한 성장이라는 컨셉을 사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부침이 훨씬 더 심하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바이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예. 뭐 본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에도 바이오 붐이 있었고 예. 2017년에도 바이오 붐이 있었는데 그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황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뭐 언택 수혜주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주식들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의 성장주가 꺾이는 거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꺾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뭐 40배 PER 40배도 비싸고 50배도 비싼데 투자자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뭐 40배나 50배나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예.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이 꺾일 때 주가도 같이 꺾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4년, 15년의 성장주는 화장품 주식이었죠. 예. 그건 뭐 이제 중국이란 스토리가 있었고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한 번 그 실적 추정치를 미스를 하고 한 두 번 정도 이제 미스를 하게 되면 주식이 이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뭔가 좋은 게 확인돼야 오르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이건 이미 좋다라는 걸 계속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성장이 꺾이는 걸 봤을 때 꺾이는 건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제는 이게 스토리의 주식이 되어버려서 어지간히 좋은 것까지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저라면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한 번 실적이 미스했을 때 한 번 정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게 한 두 분기 정도 계속 그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추세가 바뀌는 건데 예. 지금은 나쁜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아니 아닌가. 정말 정말 럭키하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일찍 사신 분들은 쉽사리 던지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순위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났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아 제약 바이오보단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EPS가 지금 어쨌든 그 그로잉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금리 환경이라는 게 이런 성장주의 주가 탄력소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럼요. 금리가 지금 급반전해서 상승 반전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다시 성장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뭐 배가 좀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참 그 성장주가 꺾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경제 과잉이 생기고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고 꺾이는 게 예. 뭐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소위 뭐 니프티 50라고 하는 종목들도 예. 이게 뭐 IBM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뭐였죠? 전부 다 성장주였습니다. 그렇죠. 멀티플이 높은 건데 예. 그때도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예.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기본적으로는 금리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꺾였는데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기 모순인데 예, 실적. 자기 모순인데 그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분기 실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이미 스토리텔링 주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뭐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냥 높은 성장을 믿고 이제 투자자들이 사는 거고. 예. 근데 이거를 뭐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안전 마진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뭐 이런 주식이 20, 30% 떨어진다 그래서 또 뭐 그게 무슨 별일 없어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닝의 그로스 같은 게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구도가 그렇군요. 좀 계속 들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예. 어쨌든 그 시장에 기대하는 기대치를 기업이 맞출 수 있느냐가 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시총이 커져버려가지고 뭐 개별 종목 단위에서 그런 주가 변동성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시총 뭐 500억, 1000억짜리는 사실 뭐 굉장히 주가가 잘 나가도 어느 날 정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그러는데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네. 장중에 뭐 3, 4% 빠져봐야 아유 그럼 뭐 그러니까 이 매도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대치가 그렇죠 이제 뭐 파는 게 조금 두려운 간 것 같고 그렇죠. 네. 못 산 사람들은 아 이거 뭐 내가 못 사서 어떻게 하나라는 네. 바닥에서 뭐 50% 올라왔다 그러면 네. 내가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10%만 예. 벌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이나 과잉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리스크에 대한 태도도 사실 제약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데다가 이 코로나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국면에서 상대적인 수혜 그리고 어쨌든 현재 몇 안 되게 EPS가 그로잉하고 있는 PR은 뭐 차치하고라도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삼박자들이 대체로 언택 관련주들의 정말 화랑 국면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국면인데 주가라는 게 뭐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그 센터장님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그 달튼 인베스먼트라고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3조 정도 운영하는 그 펀드의 한국계 펀드 매니저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소에 대한 토론을 화상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또 김선단장님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또 오늘 다뤄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른바 가버넌스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그렇게 많이 후진적입니까? 센터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그 사회 환경에 맞춰서 기업들이 네. 적응하게 마련인데요. 예. 지금의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썩 우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징은요. 특히 예. 이제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위 오너들의 지분율이 되게 적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이제 지분율을 보면 예. 소위 뭐 이제 오너라고 하는 분들의 지분율이 본인 2%, 친족 2%, 한 4%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가장 주된 원인이 좀 배당을 적게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여기서 오너들의 지분이 4%밖에 안 되고 기타 주주가 96%니까 예. 배당을 주는 게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 많이 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조금 주는 게 예. 그런 지배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한번 추론을 해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세율을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상속세가 불평등하다라고 아니 우대에서 한 걸 왜 아랫대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냐 예.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대에서 다 법인세랑 세금 다 낸 건데 왜 더 걷냐 예. 혹은 후세에 물려주고 싶은 건 사람이 가진 뭐 자연적인 욕구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뭐 50%에서 65%니까 예. 이게 돈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고액 상속인 경우에 지금 그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거대 기업을 상속할 때이죠. 예. 지금 예. 뭐 그 삼성그룹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게 되면 예. 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10조 원을 내야 되는데 예. 뭐 그 대주주들이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예. 뭐 그런 거리 덜합니다만은 배당을 통해서 나눠 갖는 것보다는 저는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게 예. 장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줍니다. 예. 전 그게 상속세 재원 마련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마다 그런 비상장 회사들이 한두 개씩 있더군요. 있었죠. 예. 뭐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법안까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너무 낮고 또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다른 데로 조금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배구조를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대표적인 금융자산이 채권과 주식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채권은 BC 3000년 바빌로니아 때에도 뭐 이자율에 대한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1600년도니까 뭐 한 420년의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채권은 BC 3000년 5000년 역사네요. 주식은 400년이고 네. 그거는 전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언제 갚을래 이자. 제가 소장님과 쓴 차용증도 이거는 채권의 맹아적 형태거든요. 네. 사적 채권관계. 그렇죠. 그런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과 다른 거는 뭐냐면 일종의 대리인이 존재하는데요. 네.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 네.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샀다 그래서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예. 경영진이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2007년 즈음에 앞으로 중국 경제가 G2가 될 거고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꿈을 갖고 중국 주식을 샀죠. 근데 지금 중국 주식은 2007년도에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한 6천 가던 게 예. 지금 3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007년도에 중국 경제가 고성장할 거라고 했던 판단이 틀렸냐? 네. 그건 아닙니다. 예. 미국보다 중국의 성장률도 훨씬 높고 예. 기업 이익도 그 상장사들이 15% 이상 늘어나면서 S&P 500에서 낮거든요. 그럼 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이 안 되냐 하는 거는 고성장하는 나라에서는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돈 번 게 주주들에게 잘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흥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우리나라 8, 90년대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었음에도
주식이 그냥 뭐 재미없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그런 핸디캡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법무부 안이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좀 안을 낸다 그러는데 이게 뭐 좀 이제 뜨거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지배구조에 관련된 가닥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사회 멤버의 다양화입니다. 예. 지금 이사회라고 하는 게 기업을 경영하는 그렇죠. 대표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문제 의식은 대주주들이 생각하는 이사들이 전부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이건 뭐 법무부 아닙니다. 예. 지금 금융회사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감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좀 감독하고 감시하는 예. 기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감사라는 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냥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금융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회사들도 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대주주와 친족들의 그 최대 의결권 행사 한도를 3%로 네. 내가 지분율이 30%라도 3%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밖에 그 자기 지분율의 10%밖에는 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게 아니고 그냥 3%입니다. 아 절대로. 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사회 멤버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우리 투기 자본에 흔들린다. 네. 우리 그 기업들이 굉장히 단기주의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이 좀 잘 안 되는 게 예. 약간 아까 말씀드린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또 기대도 있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문제 의식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치주가 굉장히 안 되고 밸류에이션이 싼데. 예. 이 싼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 대주주들의 행태가 다수주주와는 좀 안 맞는 거고요. 네. 지분을 한 5%, 7% 삽니다. 근데 사도 대주주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주주 행동주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가 주주 제한입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네. 또 두 번째가 이사회에 자기들의 대표를 넣는 게 이게 이제 그다음에 어떤 절차적 단계인데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KCGI와 한진칼의 갈등도 그랬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지금 네. 그 중국 대사로 가 계시는 장하성 교수. 네. 장하성 펀드란 걸 만들었었죠. 네.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중소형사들 많이 사고 또 그 회사들의 상당수는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대주주들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네. 네. 공격을 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패했던 건데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투자할 때 무슨 왕개미 뭐 또 뭐라 그러죠? 뭐 그렇잖아요. 슈퍼개미. 슈퍼개미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5% 네. 이상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절대 안 삽니다. 아니 뭐 절대라는 표현은 그러고 그게 딱 사자마자 호재라고 와 슈퍼개미가 5% 뭐 신고했네 그래 가지고 그 저 같이 야 이거 괜찮다고 사면은 그게 이제 대주주 기존 대주주하고 이분하고 뭐가 짝짝꿍이 되는 것 아니고 계속 주가를 누르고 뭐 오버행 이슈라는 게 그때부터 생겨 가지고 네, 네. 주가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경우를 또 많죠. 아, 그런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참 그렇더라. 사실은 그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잘 봤으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꼭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신고한 주식을 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이 대주주들이 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가 뭘 해서 경영에 관여하고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토양에서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가가 빠지고 활력이 없었잖아요. 네, 네. 일본의 예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예.
일본이 아베 총리가 2012년도에 2차 집권을 했죠. 네. 하고 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청사진을 이토라고 예. 하는 교수에게 이제 용역을 맡겨서 예. 이토 리포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게 이제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예. 거기서 놀랍게도 이 아베가 주주 예. 행동주의자들의 일본 기업 투자를 환영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경영진이 네.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예.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해서 증식을 시켜야 예. 그게 그 자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기업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일본 기업들의 경우 이제 ROE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상당수 기업들이 예. 자기 자본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자기 자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ROE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ROE가 너무 낮으면 이거는 사업을 하는 보람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의 아베가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정체된 나라인데 20년 동안의 정체를 그 겪고 나서 했던 거는 예. 뭔가 외적인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타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들어와서 ROE가 낮은 기업이요. 배당도 안 줘요. 그냥 돈을 싸지고 있어요. 그럼 투자도 안 해요. 자사주도 안 삽니다. 네.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이야 뭐 계속해서 숫자로 보여주고 하게 되면은 배당 안 줘도 되죠. 본업을 계속 재투자하면 되는데 네. 저는 특히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IPO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지원을 사업 미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을 저는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기업들의 경우 돈을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아베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직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문을 아주 급진적으로 개방을 했죠. 네. 외국인 투자 한도를 그냥 100%까지 98년 5월 달에. 예. 그때 우리가 뭐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했던 그 달러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예. 돈 들어오는 거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그냥 한꺼번에 없앤 것도 있는데 예.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지분율이 높아지고 외국인들 받아들이면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의 견제로 전 지배구조가 건전화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다소간에라도 예, 아베도 일본도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토 리포트라는 게 발행이 된 게 2014년 8월인데요. 네. 얼마 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7개 있었답니다. 예. 뭐 일본 자본, 미국 자본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는 35개로 늘어났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변변하게 그 하는 것이 KCGI 정도 말고. 주주행동주의 했다가 뭐 속된 표현으로 골로 간 사람들이. 근데 일부는 예. 자산 운용사에서도 특정 유형의 펀드가 그런 스킴으로 운용이 되는 펀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되게 많아졌고요. 그 구글링을 해봤더니 작년도 일본에서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던 게 108건이나 있더라고요. 어허. 이게 굉장히 일본의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던 변화의 거고 변화의 조짐이 있다. 저는 한국의 경우에도요. 저도 뭐 낮은 PBR의 주식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낮은 PBR의 주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이 또 PBR 낮은 걸 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한국에서 PBR이 낮은 종목들의 상당수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이란 건 기업들이 이제 장사를 해서 그동안 영업해서 번 것들을 네. 축적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본금에다 유보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자기 자본이 주는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그래도 과거에 벌어놓은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져서 PBR이 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투자의 대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싼 주식, 그 보통의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제값 주고 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우리가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 효율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런 류의 주식은 한 5년 지나면 가치가 제로로 수렴합니다. 계속 돈 못 벌게 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걸 1차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이 경영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주주들이. 약간은 청산의 개념으로라도 예.
그러면 그걸 왜 싸고 있어요? 그걸 차라리 나눠주든가 회사를 청산해버린 게 낫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상당수 자본들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4, 5년 정도가 그것을 기존의 경영진이 못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자원들은 저는 거의 뭐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글쎄 이제 뭐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주식을 사는 행위를 동업합니다라고 저희가 아주 좋은 의미로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업이 잘 안 일어나죠. 네. 그냥 대리인이라고 하는 경영진 혹은 대주주 개인 대주주들의 어떤 위탁 행위가 대부분인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동업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고 자본의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 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뜨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리서치 센터장님 중에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당신의 결심. 특허받은 금연 파이프. 비 리베르떼가 응원합니다.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예,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주행동주의도 해야 된다. 또 국민연금 같은 데서 뭐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작년 초인가요? 뭐 엄청나게 하다가 요즘 뭐 코로나 19 이후에는 잡잡해진 것 같아요. 무슨 다른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보다는 뭐 물론 이제 이 상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뭐 특히 뭐 주류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변화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스튜디오 시코드보다는 상법 개정을 했을 때 좀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 거는 예. 한국은 스튜디오 시코드가 작동하기가 예. 힘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 투자가들의 예. 의결권 행사이죠. 예. 근데 어느 나라나 기관 투자가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예.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전문으로 굴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뭐 은행, 보험 별로 주식 없습니다. 이제 자산운용사가 핵심인데 최근에도 뭐 그 개인 직접 투자 자금이 뭐 계산하면 49조 원이 코로나 발병에 들어왔는데 네. 주식형 펀드에서 12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관 투자가의 핵심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높은 크레딧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줄 수가 없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액티브 펀드가 차지하는 시총 점유율이 2%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는 스튜디오 시코드 할 거예요라고 하지만 네.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물적 도래가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없는데 무슨 의결권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기반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의 범주에서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기금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연기금은 그분들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공기관, 공공적인 성격을 띈 연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막 관섭을 하면 네. 연기금 사회주의 한다라는 비판이 예. 그것을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 나올 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시코드가 제대로 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그게 뭐 크게 불합리하자면 쫓아가고 또 중요한 기업에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민간의 그 기관 투자가 해주신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이걸 일일이 다 뭐 연기금이 해야 되니까 전 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되고요. 많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네. 2% 수준인데 그게 만약에 10%가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이제 스튜디오 시코드를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금융 계열사라든지 네. 그죠? 아니면 또 일부는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독립된 사업 독립된 회사들은 이번에 사모펀드 뭐 잇따라 터지면서 사실 신뢰도도 많이 잃었고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다 그랬을 때 엄청난 압력들이 거래 관계에서 예. 끊어지고 또 뭐 여튼 주류 언론들도 거기에 또 광고주와 광고 매체로서의 관계 때문에도 또 그런 면도 네.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울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상상하기에 앞서서 뭐 네. 주식이 너무 적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 자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걸 행사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뭐 주식 수가 너무 적으니까 참 그런 상상도 약간은 국내에서는 예. 조금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저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도 예. 해봐요. KCGI인가요? 왜 한진칼에 대해서 지금 예. 적대적인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한진칼 그룹의 어떤 가게 어떤 그런 반복된 스캔들이 없었다면 예. 네. 스캔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연 저 동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예. 네.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KCGI도 굉장히 많은 예. 네. 그 외부의 네. 어떤 시달림 같은 거에 저만큼 진행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뭐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대주주가 지분을 뭐 절반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예. 뭘로 해도 안 됩니다. 대주주가 안 바뀌면. 근데 한국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한 뭐 30% 전후인 기업. 예. 그런데 ROE도 조금 낮고 또 배당 성향도 낮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한 3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상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시코드야말로 한국은 좀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참 힘든데 네. 이게 뭐 350여 개 기업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지금 뭐 한진칼과 그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논란을 벌이는 것처럼 예.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도 굉장히 정체된 나라고. 그 국민 정서법 같은 거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도 뭐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100개 정도 100개가 넘는 이벤트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걸 보면은 예. 이게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한국의 자본을 효율화시키기가 네. 조금 힘든 거 아닌가? 그렇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이것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스케줄상 상법 개정이 예. 어쨌든 올해 저 발의가 돼서 뭐 예를 들면 본회의나 상임위 통과 뭐 이런 절차들을 하긴 할 거죠. 아마도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안으로 예. 지금 뭐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지지난주에 일단 법무부가 또 입법안을 냈고 예. 또 민주당도 또 이제 본인들의 또 안이 있으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실제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 그런 또 어떤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또 투자자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한번 또 그것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예.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글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법을 만드는 분들도 한번 초대를 해서 또 공무원들을 모시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그런 상법을 개정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우리 증권업계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초대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또 크게 봐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한번 적용해 일본 예를 그렇게 현실 있게 들어주시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이벤트들이 다발할 수 있겠다,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면 그것들은 그 개별 그룹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이벤트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신용증권에서도 뭐 그런 류의 혹시 그 리서치라든지 뭐 보고서가 혹시 나오시면 네,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 의견을 낼 생각을 예, 가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네. 좀 주시면 아, 예. 저희가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